네, 안녕하세요. 한충현입니다. 오랜만에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중요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스케줄들을 소화해내느라고 강의 영상 업로드가 조금 더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어떤 눈과 귀를 이렇게 흥미롭게 할 만한 어떤 그런 콘텐츠들 제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기존에 또 연재되고 있는 어떤 미녀 필라테스 선생님의 드럼 배우기 콘텐츠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 열혈들이나 아니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댓글과 좋아요로 큰 아주 성급한 반응을 보여주시면 더 재밌게 영상의 어떤 내용들을 꾸며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어떤 패턴은 뭐냐면 이전 강의 영상에 보면 유견음을 활용해가지고 모션과 어떤 톤의 이득까지 얻을 수 있는 패턴을 제가 하나 선물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뭐제건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어떤 선물이란 단어가 급하게 튀어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패턴은 RLL, RRL. 네, 유견음 패턴이죠.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인데 저는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신다면 굉장히 예쁘게, 네, 또그 귀에 쏙쏙 들어오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패턴을 보여드리고 계속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패턴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활용을 하지 않았던 그런 패턴이죠. 그렇지만 막상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욕심이 나기도 하고 여기저기 넣으면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네, 드럼만 들어도 좋기도 하고 네, 그런 패턴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가 있는데 기본 패턴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건 이제 오른손을 먼저 다른 위치로 한번 옮겨보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어 탐으로 먼저 좀 게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어디든지 옮길 수가 있겠죠. 라이드로 옮길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RLL, RRL 이 부분이 정말 잘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 부분이 딱딱하게 되면 연결이 잘 매끄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이햇으로 더더구나 도중에 위치가 변화되는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꼭 신경을 써주시면 조금 더 좋은 어떤 뉘앙스의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견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게 어떤 장르에도 정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물론 이제 우리가 쓰는 컨비네이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손 위주의 패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거칠지 않고 좀 부드럽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와 어떤 구간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은 어떤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라방도 진행하도록 리라방 네 리라방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자 피드백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실스튜디오 1 한메이트.net으로 영상 보내주시면은 제가 방송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다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댓글 네,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